안녕하세요. 산골 자연농원입니다. 오늘은 집 마당 한 켠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당 가운데를 벗어난 곳, 풀이 나지 말라고 이렇게 패서 자갈을 깔아 두었는데도 풀들이 올라오지요. 풀들, 이 풀들 틈에서 자라고 있는 요곳, 요것이 뭘까요? 네, 이것은 민들레, 하얀 민들레입니다. 저쪽 편에서 자라라고 좀 가꾸어 주고 있는 하얀 민들레입니다. 그쪽에서 이쪽으로 씨앗이 날아와 이쪽에서도 자라는 것이지요. 하얀 민들레, 조금 채취해 봤더니 이렇게 하얀 사포닉 성분이 나와 있어요, 벌써. 와, 모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잠깐 거기 갔다 왔더니 모기들이 날 아주 붙어서 따라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달래도 우두구둑 달래가 나서 자라고요. 또 요것은 왕꼬들빼기입니다. 왕꼬들빼기도 이렇게 발화를 하여 자라고요. 이거는 여주가 여기까지 씨앗이 날렸는지 심지 않았는데 이곳에서 여주가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실리마린이 풍부한 민들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민들레, 포공용. 실리마린이 아주 풍부한 것으로 누군가는 최고의 약초, 가장 흔하면서도 최고의 약초 세 가지를 꼽으면 민들레, 질경이, 왕꼬들빼기라고 하였지요. 가장 흔하면서 또한 귀한 약초라고 꾸준하게 오랫동안 먹을수록 좋다고 하는 것이지요. 민들레, 포공용. 실리마린, 밀크시슬이 간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 알지요. 항산화 물질, 간암세포 성장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미국에서 발표하였다 하지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도 하고요. 한의학에서는 몸속의 염증을 없애는 데 좋은 것이라고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의 캠부스 도널드라는 곳에서 이 방송이 나오네요. 간암 상기 81세 어머니 민들레 뿌리를 먹고 나왔다고 하여 민들레 전초를 김치를 담아 먹고 말려서 달인 차로 마신다고 하지요. 쓴맛이 나는 민들레 한 방에서 쓴맛은 몸속에 열을 내리고 장 속의 용종, 치질, 담서, 대사작용을 잘 하여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이 민들레, 혈압이 너무 낮거나 몸이 너무 차고 냉하다면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기운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민들레, 한동안 진짜 멸종 위기까지 온다고 하였지요. 사람들이 보는 대로 다 캐가서요. 요즘 그래도 좀 시골에 이렇게 내 텃밭 주변에 좀 가꾸고 그러니까 있는 것이랍니다. 민들레, 쌍떡잎 식물로 초롱꽃 국화과의 여러 해 사리로 속시 식물, 쌍자엽과에 속하는 식물이랍니다. 노란색 꽃이 피는 것이 있고 하얀색 꽃이 피는 것이 있습니다. 하얀 것이 더 약효가 좋다고 하지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 노란 민들레는 열심히 따내고 캐내고 하얀 것만 가꾸고 있습니다. 민들레, 포공용. 동의보감에 의하면 면역력을 키워주고 체기를 내리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 몸에 노폐물을 제거, 천연 간 해독제로 염증 완화 작용이 뛰어나다고 하지요. 민들레의 실리마린 성분이 간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민들레의 뿌리 부분에 실리마린이 더 풍부하다고 합니다.
잎 줄기에도 그래도 실리마른이 있지요. 우리 잎줄기도 띄어보면 하얀 드백이 나오잖아요. 민들레의 콜린 성분은 지방간이 되는 것을 예방하고 담즙의 분비를 도와 소화작용이 잘 되게 하는 것으로 얼굴에 항달기가 있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랍니다. 민들레 포공용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동의보감 기록에도 있다고 하지요. 폴리페놀 성분이 항염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우리 몸의 염증 완화작용에 도움이 되는 것이랍니다. 염증은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되는 것이라고 하지요. 염증 완화함으로 인하여 모든 질병으로부터 어쩌면 차단되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간을 살리는 식품 민들레. 민들레를 다양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민들레 전체를 이용하여 무침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민들레 김치를 만들어 먹고 민들레 술도 만들어 먹고요. 민들레 전체를 말려서 약차로 마시기도 합니다. 민들레 나물국 끓는 물에 데쳐서 무침으로 하고요.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했던가요? 약의 재료가 다 풀과 식물 이런 것들에서 얻어지는 것이잖아요. 민들레 제철에 나올 때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요. 민들레 봄 일찍 나왔다가 여름 잠을 자고 이렇게 지금 또 새순이 올라오고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월동을 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내년 봄에 다시 올라오는 것입니다. 민들레 채취한 것 일단은 무침 해볼까요? 민들레 포공용 뿌리입니다. 민들레 뿌리와 구기자 서로 궁합이 잘 맞는 차라고 하여 구기자와 민들레 뿌리 차를 한번 끓여 보려고 합니다. 어떤 맛이 날까요? 민들레 뿌리 쌉스름하다고 하는데 정말 얼마나 쓸까? 요 뿌리만은 차로 달여 마셔본 적이 없어서요. 넣고요. 요만큼 넣고 요거 구기자 넣고요. 구기자 넣고 끓여봅니다. 요 민들레 잎사귀는 따로 손질해 주었습니다. 요것은 민들레 김치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민들레 김치 완성품입니다. 완성. 요것은 민들레 구기자 차입니다. 어디 민들레 김치부터 맛볼까요? 좀 쌉쌀할 것 같은데. 조금 쌉쌀하지만서도 먹을만해요. 어디 밥이랑 한번 먹어볼까요? 밥에 싸서요. 아로니아 밥입니다. 아로니아 밥. 맛있습니다. 건강한 한 끼가 되는 것이지요. 밥 먹고 요 차를 마실 겁니다. 어디 차 맛을 볼까요? 구기자를 넣어서 그런지 그렇게 쓰지 않는데요. 밥 다 먹고 마시려고 그랬는데 다 맛있겠어요.
우와, 맛있습니다. 밥 마저 먹고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와, 정말 괜찮은 맛있는 한 끼. 아, 요거 조금 더 마실까요? 민들레 차입니다. 엄청 쌉스름하다 그러는데 생각보다 쌉스름하지 않고 구기자랑 같이 하니까 아주 맛있는 차입니다. 오늘은 민들레 포공용 실리마린이 풍부한 밀크 시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